전장은 어떻게 작동한다? 귀신 고칼로릇이다. 그렇죠? 귀신 고칼로릇이란 말을 또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뭐 초자연적이다, 기적적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은 신비롭다고 그래요. 그렇죠? 신비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비가 뭐예요? 신은 신이고 비는 비밀이란 겁니다. 예. 그건 결국 신의 비밀스러운 그러한 현상, 신비로운 현상이다. 유전자가 가장 신비로운 점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유전자가 너무너무 신비롭다 하는 그 점은 유전자가 글자라는 겁니다. 예, 네, 이거는 정말 신비로운 얘기예요. 유전자가 글자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그 유전자를 글자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해독했습니다. 그걸 읽어냈다고요. 여러분 그 옛날 고대 이집트의 그 문자 상형 문자를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 읽어냈어요. 해독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의학이 이때까지 성취한 가장 위대한 업적은 세상에 사람의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유전자 글자를 해독해냈다는 겁니다. 예. 네. 그 읽어냈어요. 제가 이과대학 경기 때만 해도 그거 못 읽었어.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 거야, 유전자란 게. 예. 네. 근데 그게 글자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글자이기 때문에 결국 해독해냈어요. 물론, 컴퓨터 공학이 발전하고 그래서 컴퓨터로도 많이 분석해서 빨리 읽을 수 있었겠죠. 아,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읽었다는 것도 참으로 위대한 업적이지만, 그 유전자 자체가 글자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신비로운 거예요. 왜 그래요? 글자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뜻을 나타낼 일이 없으면 글자라는 거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 없습니다. 뜻을 기록해야 돼요. 누구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 뜻을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즉, 글자는, 글자, 그래서, 막, 글자를, 막, 우리, 과학자들은 코드라고 그럽니다. 코드. 그러니까, 뭐 코드냐? 유전자 코드, DNA 코드라고 그래요.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뜻을 나타내고 있다. 뜻을 나타내고 있다. 오늘 아침 강의에서 유전자는 생체 전자파에 반응하고 있다. 생체 전자파는 어디서 온다? 뇌파에서 온다. 뇌 속으로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뇌파가 달라진다. 진, 선, 미가 들어가면 뇌파는 알파파가 된다. 진선미의 반대쪽, 거짓. 거짓. 아, 그게 거짓말이었구나. 짜증나, 안 나? 짜증나요. 왜 짜증나요? 그 거짓이 뇌에 들어와서
내 뇌파를 무슨 파로 만들어버려? 네, 베타파로 만들어. 그리고 거짓말이 더 세면, 더 지독한 거짓말이면, 그래! 시끄러워!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감마파로 가는 거예요. 그 뇌파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느낌도 달라져. 결국 우리 뇌 속으로 무엇이 들어오느냐. 자, 그래서 거짓이 들어오면 베타파, 감마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이 들어오면 그럴 수가 있어. 뭐 뇌파가 또 나빠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오면 미의 반대. 나참 더러워서. 뭐? 유전자 꺼지면서 아주 나쁜 뇌파가 되고, 그러면서 생체 전자파가 달라지면, 그 생체 전자파가 어떤 파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유전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도 결국은 무슨 제품에 불과해? 전기 제품. 전자파에 작동하는 전자제품이요, 우리도. 그런데 다른 전자제품과 다른 게 있어. 이 전자제품들은 뭐가 없어? 뇌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진선미가 뭔지 몰라요, 애들은. 그러나 우리는 뇌가 있어가지고 그 뜻이 들어가, 뜻이. 그 뜻에는 진실한 뜻도 있고, 거짓된 뜻도 있고, 선한 뜻도 있고, 뭐예요? 악한 뜻도 있고, 아름다운 뜻도 있고, 예, 더러운 뜻도 있고, 그래. 그 뜻이 들어가서, 결국 뇌파를 바꾸고, 뇌파가 생체 전자파를 변질시켜가지고, 우리 유전자가 변하는 거야. 참.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고 있어? 뜻에 반응하고 있어. 뜻이 뭐를 바꿔? 뇌파를 바꿔요. 그러므로 이 뜻이라는 것은 뇌파를 바꿀 수 있는, 뇌파를 지배할 수 있는 뭐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아니면 뇌파. 뇌파는 에너지거든요. 전기 에너지가 뇌파야. 뇌파를 바꾸려면 뇌파를 지배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진선미 속에는 뇌파를, 나의 베타파를 알파파로 바꿀 수 있는 뭐예요? 힘이 있다 말이에요. 그 힘, 그 전기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는 그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물리적 에너지예요. 물리적 에너지의 또 다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에너지인데, 우리에게 항상 작용되고 있는 에너지인데, 중력. 중력도 물리적 에너지예요. 그러면 이 뜻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즉, 물리적 에너지의 한 종류인 전기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다. 중력도 지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중력을 지배하면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에너지예요? 공중에 띄울 수 있어. 여러분, 사람 공중에 뜨는 거 봤어요? 네? 우주에서 중력이 없으니까 뜨죠. 그런데 중력이 있는 곳에서 몸을 띄우시냐? 여러분, 몸 공중에 뜨는 현상을 공중부상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levitation이라고 해요. 그런 현상?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볼 수 있게? 계룡산 가보세요. 계룡산.
경륜산에 도 닦는다는 사람들요. 심지어는 절에 가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스님들 뭐 하고 있어? 참선 명상 하면 굉장한 뜻이 들어와. 뜻이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나를 깨우쳐. 도를 트게 해. 아, 그 깨달음. 응? 이제 그래서 그런, 이 뜻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불러요? 정신 에너지라고 불러. 정신력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영력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적 에너지다. 영자는 이렇게 쓰는 거죠. 영적 에너지, 영력. 정신력, 영적. 그래서 여러분의 정신에도 뭐가 있다? 힘이 있다. 그래서 정신력이란 말이 나옵니다. 야, 그 실력은 별로 없는데 그 사람 뭘로 이긴 것 같아? 정신력으로 이겼어. 그런 말 우리 쓰잖아. 근데 그 정신력이 뭔지 몰라. 그것은 영적 에너지. 그래가지고, 이러면 중력이 없어지는 현상. 영적 에너지가 중력을 없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는 게 있는데, 아, 그거구나. 몰라요. 예수님이 어디를 걸어? 물 위로 걷는 겁니다. 그게 공중부상현상이야. 그게 예수님이라는 인간의 몸에 미치는 중력이 없어진 현상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우와! 대박! 그랬다고 베드로가.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나도 걷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야? 자, 그러면 네가 나를 어떻게 주시하고 다른 데는 눈을 돌리지 말고 뭐예요? 걸어라. 내가 걷게 해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영적 에너지를 쫙 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물 걸어야 한 거예요. 다 걷습니다. 그런데 한참 잘 나가다가 저쪽에서 파도가 큰 게 와서 예수님을 안 보고 누굴 봐버려서 파도! 그러면 푹 빠져버렸대.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중단되면 중력이 다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꽤 많이 나타나고 예수님 얘기뿐만 아니라 이 영적 에너지에는 그런 예수님의 에너지 같은 영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도 영적 에너지를 많이 사용합니까? 암무당들입니다. 무속인들이에요. 그래서 무속인들 중에 진짜들이 있어. 가짜들이 많지만 그 진짜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작두 타죠. 작두를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그게 다 종이를 쫙 갖다 대면 종이에 쫙 잘리는데도 무당이 올라와서 그렇게 디뎌도 하나도 상처도 안 가. 왜? 중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력이 없어지면 이 사람들이 중심을 잡느라고 힘들어요. 중력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글자로서의 유전자는 생체 전자파의 영향을 받고 있고, 생체 전자파는 뇌파의 영향을 받고 있고, 뇌파는 무엇에 의하여? 영적 에너지 뜻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내면의 환경,
이 우리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항상 어떻게 진실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이 진선미를 다 합하면 뭐가 될까? 진선미 칵테일을 하나 만들면 칵테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칵테일. 네? 칵테일이 한국말로 하면 폭탄 줍니다. 아시겠죠? 여러 가지 종류의 뭐예요? 술을 섞는 거예요. 술을 섞으면 전혀 다른 맛이 나타나. 그리고 술이 세져. 금방 채뿌리고. 근데 칵테일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칵테일. 테일이 뭐예요? 테일. 네? 테일. 테일. 테일 영어로 테일. 이 뭐예요? 꼬리라는 말이에요. 테일. 테일. 꼬리. 그 다음에 칵, 칵은 뭐예요? 네? 칵테일. 칵은 장딱. 네. 장딱꼬리라 그래요. 칵테일. 장딱꼬리, 왜 장딱꼬리라 그럴까? 장딱꼬리는 가지각색의 색깔이 섞여 있는. 그래서 술을 가지각색을 섞은 거를 칵테일이라고 자, 그러면, 무슨 얘기 하다가 칵테일 얘기 하나? 진선미. 네? 진선미. 진선미. 예. 자, 진선미 칵테일 한 면 들어봅시다. 자, 여기 컵에. 자, 이걸 열고. 진. 진. 진실을 갖다 보아. 그 다음에 선. 그 다음에 미 갖다 부어가지고 마개를 딱 닫고 어떻게 해요? 흔들. 예. 저기 잘하시는 분 있네. 뭐 이래. 그 흔드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탁 해서 흔들어 섞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주 묘한 맛이 나. 무슨 맛이 날까? 진실하기도 한 것 같고, 선한 것 같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는데 이게 각각 다른 맛이 다 섞여가지고 황홀한 맛이 나는 거야. 아, 이 칵테일을 뭐라 부르게? 사랑이라 부릅니다. 사랑. 네. 사랑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의 유전자가 가장 좋아하는 게 진선미. 결국 뭐라? 사랑이야. 네. 사랑이 여러분의 뇌 속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뿅 소리가 납니다. 뿅 가요. 병 갔을 때 뇌파가 알파파. 크아. 너무너무 좋다. 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돼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좋은 영향. 유전자가 회복됩니다. 자, 유전자가 회복된다는 거. 그래서 자 유전자는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런 모양인데 줄이 두 줄이고 두 줄이고 이 두 줄 두 줄이고 두 줄 사이에 이런 네 가지 종류의 물질이 딱딱 결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전자를 해체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 자, 여기 줄이죠. 줄도 해체를 하니까, 이 하얀 물질이 있고,
이 하얀 줄 토막이죠. 이 토막과 토막을 연결해 주어서 긴 줄을 만드는 요 갈색 물질이 있고, 자, 지금까지 유전자를 구성하는 두 가지 물질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갈색 물질, 흰 물질, 그 다음에 노란색 물질, 네, 빨강색, 파랑색, 초록색 물질. 그러니까 유전자를 구성하는 총 몇 가지 물질이 있어? 여섯 가지 물질이 있어. 자, 그런데 요런 네 가지 요런 물질을 통틀어서 우리가 염기라고 부릅니다. 염기. 염기에 네 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데닌이라고 부르는 염기를 우리가 A 염기, 빨간색 티민이라고 부르는 염기 T 염기, 그다음에 구아닌 G 염기, 시토신 C 염기. 자, 이 염기가 이 토막줄 한 개 한 개씩 딱딱 붙어 있어. 그래서 여기 막 이걸 막 돛담배라고 합시다. 그렇죠? 이게 이제 돛담배고 이게 배 꼬랑지에 붙은 엔진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도치라고 부르면 이 돛담배 한 척 한 척을 DNA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전자는 이 네 종류의 DNA의 뭐예요? 결합체야.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보세요. 이제 DNA가 두 개씩 탁탁 붙습니다. 이렇게 탁탁. 노란 거는 빨간색하고 붙고, 파란색은 초록색하고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두 개씩 붙고, 그래서 DNA 염기끼리도 붙고, 그다음 뭐끼리도 붙냐면, 이 엔진끼리도 붙습니다. 붙어가지고 어떻게 돼? 그래서 염기도 붙고 붙으면 이렇게 긴 줄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 말이야. 이게 유전자다. 그러면 뭐가 글자라는 말이냐? 이 네 개, 네 종류의 DNA, DNA 색깔이 몇 가지 색깔이에요? 네 종류죠. 이 네 종류의 DNA가 어떤 순서로 연결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 아시겠죠? 그래서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파란색 DNA하고 빨간색 DNA 이게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다 그러면 이게 유전자 변이라고 그래. 그게 변질되는 유전자.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나쁜 물질이 와서 예를 들어서 방사선이 왔다 때립니다. 또는 나쁜 바람 물질이 들어왔다 때려요. 때리면 여기 손상이 가요. 손상이 가면 찌그러집니다 유전자가. 그래서 찌그러지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이 DNA 한 개 한 개가 뭐라고요? 알파벳으로 글자 한자가 돼. 그러면 이 세 다른 DNA가 연결이 되면 세 다른 알파벳이 붙어서 단어가 돼. 그래서 이 단어가 연결이 되면 뭐가 돼요? 문장이 되고, 그래서 그 문장이 무엇에? 이 DNA들이 길게 연결이 이게 이제 단어고 유전자는 그러니까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문장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쫙 연결이 돼. 그래서 요거를 과학자들이 뭐요? 해독했다는 거야.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네. 우리
본문을 읽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이 실, 이 유전자 실이죠. 실을 확대보면 이렇게 돼 있다. 자, 이거 실이 쫙 있잖아. 그러니까 실 뭉친 거, 유전자 뭉친 거를 뭐라 그랬어요? 어쩌리게. 여러분, 멍 때려요? 염색체라 그랬잖아요, 염색체. 염색체는 유전자 뭉치다. 이 유전자 뭉치가 우리 인간의 세포 안에는 몇 개씩 들어있냐 하면 23개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23개 염색체에 총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의 개수가 약 2만 천여 가지가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염색체가 23개 키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게 달라요. 그래서 키가 제일 큰 놈을 1번 염색체, 그 다음에 이제 키가 작아지면서 2번, 3번 나가다가 제일 꼬맹이 염색체가 22번. 그래서 23번 염색체는 우리가 성염색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각 염색체에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각각 다른 유전자들이 쫙 입력이 돼서 그래서 그걸 해독해가지고 자, 여러분이 나는 유방암 환자다 그러면 그 23개 염색체에서 몇 번 염색체에 속한, 예를 들어서 17번이다. 17번 염색체, 염색체도 이제 길죠. 그렇죠? 이제 실 뭉치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길어. 그러면 이 중간쯤에 있는 염색, 요게 이제 17번. 아니면 이 꼭대기에 있는 염색, 유전자인지, 아니면 밑바닥에 있는 유전자, 이 위치. 이 유전자의 변질된 유전자의 뭐 위치를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저장암 걸린 사람은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됐다. 아, 유방암 걸린 사람은 17번 또는 13번. 그 다 이거를 병마다 다 밝혀냈어요. 이 다 밝혀낸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다 밝혀낸 것을 뭐라고 부르게? 유전자 지도라고 그럽니다. 지도는 위치를 밝혀내는 거거든. 유전자 지도.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한번 봅시다, 우리. 아주 간략. 유전자 지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전자 지도를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인간 유전자 게놈이 유전자를 학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게놈 지도 사실상 완성. 그래서 이 게놈은 게놈이지 개놈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언제 완성이 됐냐 하면 2003년에 4월달에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신문에 크게 났죠. 자, 그러면 봅시다. 유전자 지도를 보면 인간 유전자 지도. 자,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쪽 있죠. 그래서 염색체를 이렇게 막대기로 여러분이 알아보기 쉽도록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키가 제일 크다고 했습니다. 제일 길어. 2번 조금 짧죠. 3번 이렇게 좀 짧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대장암 환자다. 그러면 대장암 환자는 이 결장암, 대장암입니다. 2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대장암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나는 폐암 환자다 하면 바로 이 3번 염색체 바로 여기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됐을 때 폐암 환자가 되고, 아, 나는 파킨슨 질병에 걸렸다 하면 여기에요.
자, 쭉 내려갑시다. 아, 나는 당뇨병에 걸렸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 7번. 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당뇨병이 또 하나 더 있죠. 그렇죠? 이 당뇨병은 소위 소아당뇨병이라는 당뇨병으로서 성인 당뇨병하고 종류가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 나는 간질이다. 나는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다. 쭉 보면, 자, 유방암 나왔죠. 그렇죠? 13번 염색체. 쭉 보면, 아, 이제, 동맥경화. 동맥경화는 여기. 췌장암.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네. 자가 면역 질병들, 크론스병, 네. 뭐 하여튼 네. 모든 질병에 걸렸을 때 어느 유전자가 변질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 각 유전자들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전자 지도입니다. 참, 현대의학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 이래가지고 이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을 당시, 2003년도에는 우리 의사들이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무슨 큰 소리 쳤게? 이제 무슨 병이든지 뭐예요? 와, 우리가 다 고쳐. 왜? 그때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유전자,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유전자가 이제 변질된 다 아니까. 환자 오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 유전자를 수리해주면 돼. 예. 네. 그래서 유전자를 어떻게 하면 돼요? 유전자를 변질된 유전자 잘라내. 잘라내가지고, 유전자가 다 뭔데? 다 DNA인데. 다 화학물질이요. 그래가지고, 착착착 끼워 맞출 수 있어. 정상적인 유전자로. 그래서 다시 뭐예요? 갖다 집어넣죠. 그 유전자 이식법. 응? Gene Transplantation.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란 게 잘 발달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후성 유전자 의학이 점점 나오니까 아 유전자가 이게 막 변하고 있어. 이걸 몰랐던 거예요, 과학자들이. 변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귀신 고칼로리샤! 그래가지고 지금 의학계에서 병을 고칠 때 유전자를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것에 대한 희망을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점점 뭐를 깨닫고 있어요? 만약 유전자를 고쳐가지고 갖다 넣어줘도 이 유전자가 곧 뭐예요? 곧 변해버려. 무엇에 반응해가지고? 뜻에 반응해가지고. 또는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 안 바뀌면 도라미 타버를 해버려, 금방. 그래서 지금은 증세치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은 이제, 지금, 그래서, 현대의학은, 야, 유전자 치료를 하면 끝내주겠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야, 이거 귀신 고칼로리시네? 귀신 고칼로리시인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 이 유전자는 글자다. 라는 이 자체부터가 신비야. 그러니까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신비롭게 움직여. 우리 인간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뭐예요? 아니야. 자, 우리는 내 몸에 암세포가 어디에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지도 뭐예요? 못하는데 T세포는 암세포 쪽으로 가.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신호를 받아서 조절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호는 뭐예요? 전자파야. 여러분의 핸드폰 신호에 반응해요, 안 해요? 신호에 반응해요. 진동으로 해놓은 핸드폰이 신호 오면 어떻게 돼요? 진동해요. 이 노래 해라, 저 노래 해라 부르면 여러분이 정해준 대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놓은 대로 삐까삐까하고, 예, 카톡은 까닥까닥하고 그래. 다 정해준 대로 한다고 프로그램에서. 우리 인체도 똑같아요. 놀라운 거야. 기계는 인간이 해주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요. 우리보다 뭐예요? 한수 위. 초인간적 차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면 여러분이 병 날 수 있어요. 가. 그래서 이거를 이해한 사람들은 가 그렇구나.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글자는 뜻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 유전자 글자, DNA 글자는 누구의 뜻일까? 네? 누구의 뜻일까? 우리 뜻은 아니거든. 예. 네. 예. 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글자라는 것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뭐예요? 글자를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게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종대왕님께 참 감사해야 돼. 세종대왕께서 이 한글을 안 만들었다면 우리는 무슨 글 쓰고 있을까? 우리는 한자 쓰고 있을 거예요. 와, 그 복잡한 한자. 그래서 이 디지털 강국도 될 수가 없어. 그 한자를 컴퓨터에 넣고 보면 굉장히 느립니다, 여러분. 다. 같은 글자가 많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하나 택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기역니은 가나다라 터터. 그 세종대왕 때문에 디지털 국가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글자는 나쁘게 변질될 수도 있고 좋게 회복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내면 환경이 확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내면 환경이 확 달라지면 내 파도 달라져 버리고 생체 전자파도 달라지면 결국 유전자도 회복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뉴 스타트가 그냥 얼렁뚱땅 하는 자연 치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아세요? 이거는 하나의 법칙이에요. 유전자 법칙이야. 아주 과학적인. 그런데 과학적이면서 어디를 넘나드는 과학이에요. 영적 에너지 차원을 넘나드는 과학입니다. 영적 차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현대의학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 증세치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의학은 무엇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 진화론적인 차원에서 유전자를 설명 못합니다. 왜? 진화론적인 차원이면 유전자 누가 만들었게? 그러면 답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답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면 여기 재밌는 유전자가 하나 있는데, 17번 염색체상에 여기 보면 P53 유전자가 있고, 여기 보면 또 유방암 유전자가 있습니다. 자, P53 유전자는 P53 물질이라고도 부릅니다. 무슨 물질이다? 종양 억제 물질이다. 종양 억제 물질이란 게 뭐냐? 세포가 스트레스를 확 받아가지고, 야,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정상 세포로 못 살겠다. 내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변질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아무리 착한 애도 깡패 사회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 착하다가는 맨날 얻어 터지다가 볼 일 다 봐.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깡다구를 부려야 돼, 이제. 그래서 깡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 인간 자체도 환경에 따라서 변해. 그렇듯이, 여러분의 유전자도, 야, 세포가 너무너무 힘들어. 맨날 그 맵고 짠 것만 들어오고, 맨날 막 오염 물질만 들어오고, 맨날 막 내면적 환경에서는 뭐요? 맨날 죽여버린다 그래 살고, 미워 죽겠다 그래서 죽겠는 일밖에 없어. 그런 죽겠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포가 그 악한 환경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비정상적 세포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암이야. 그게 암세포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암세포 속에 지금 있는 변질된 유전자들은 지금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암세포가 고민에 들어갔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눈물 찔찔 흘리고, 암 걸려서 이제 죽어, 이래서 하다가 박수를 치고, 노래를 뭐요? 부르고, 웃고, 내면의 환경, 그 다음에 음식도 달라지지. 그러니, 여러분, 암세포들은, 암세포들의 소원이 뭘까? 옛날 정상대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래서 암세포들이 항상 잘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그 다음에 또 무슨 노래가 있냐면, 두 번째 암세포들이 부르기 좋아하는 노래가, 내 고향 남쪽 바다. 암세포들은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암세포들의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암세포들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과학적 기전, 영어로 하면 메커니즘이 있느냐. 있게 없게. 예. 네. 변질되는 메커니즘 기전도 있지만은, 그 변질된 유전자가 어떻게 다시 옛날로 회복될 수 있는 기전도 돼 있어요. 예. 네. 그게 있으니까 뉴 스타트를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 회복 물질이라는 게 있어. 유전자 회복 물질. 자, 봅시다.
그리고 이 유전자 회복을 위해서 이 P53 유전자가 필요해요. 이제 그래서 되게 많은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P53 유전자가 완전히 꺼져버려. 이 종양 억제라는 말은 뭐냐면, 야, 우리가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뭐만은 되지 말자. 암세포로만은 되지 말자 하는 물질이야. 그래서, 야, 참아. 조금만 더 견뎌봐. 근데, 아, 포기할래. 그러면 암세포. 그러면 이 종양 억제 단백질,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든지, 어떤 때는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그 세포는 쉽게 암세포로 변해버려요. 유전자가 쉽게 변합니다. 자, 그런데 회복을 위해서는 이 꺼졌던 P53 유전자도 다시 뭐예요? 켜지면 돼. 그거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고 오세요. 우리는 안 됩니다. 예. 네. 이걸 꺼진 거를 어떻게 켜냐. 또, 이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냐. 자, 여기 보니까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아, 뭐가 있다? DNA는 뭐가 된다? 회복이 된다. 왜 회복이 되냐? 유전자가 변질되었을 경우에 그 변질된 부분을 어떻게 복구시켜주는 그 복구 물질,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복구라고도 부릅니다. 주로 여기 조금 이 번역을 복구를 회복이라고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 DNA repair라고 합니다. Repair는 복구입니다. 그래서 repair, 수리, repair, 집 수리할 때 repair 한다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면 수리를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 수리공이 있어야 돼. 예. 네. 그, 여러분 세포 안에 수리공이 있게 없게? 수리공이 있어요. 네. 자, 이럴 때 이제 박수 쳐야지. 수리공. 이 수리공이 일을 잘하면 유전자가 정상으로 돌아가. 참, 이런 것은 최근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뉴 스타트 와서 출세합니다. 예. 그래서, 자, 첫째 수리공 아저씨가 바로 소방관 역할을 하는, 뭐가 잘 발달됐어요? 이빨, 아구가 잘 발달됐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아, 뭔가 오염 물질, 발암 물질이 와가지고, 이 유전자, 이 DNA를 때려가지고, 이 DNA가 찌그러졌어요. 그렇죠? 여기는 뭐야 쪼가리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찌그러지고 그래서 이 결합이 분리가 돼 버리고 이대로 놔두면 안 돼. 이거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 유전자를 이제 이게 복구를 시켜야 돼. 수리를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돼? 이 찌그러진 것이 진 것을 발견을 해야죠. 그렇죠? 이 발견하는 아저씨가 이 아저씨야. 이게 아저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화로 그리니까 아저씨지. 이게 이제 복구 물질 1번입니다. 1번 복구 물질이 있다고 해서 뭐냐면, 이거 찌그려서 이게 못쓰게 됐으니까, 이 DNA를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해야 돼. 그러니까 그 DNA를 잘라내는, 그 DNA 가위로 그럽니다. 이거를 가위. 잘라내는, 탁 잘라내서. 네. 이 잘라내는 걸 어떻게 잘라낼까? 이 아저씨가 이빨로 잘라냅니다. 보세요. 이빨로 잘라버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아저씨는 사명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저씨, 아, 이 보석품을 가져와야 돼, 보석품을. 가지고 와서, 어디다 어떻게 해야 돼요? 끼워 넣어야 돼요, 필요한데. 가서 끼워 넣어. 끼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저씨가 뭐를 가져와? 실하고 바늘하고 가져와가지고 딱 해서 마무리를 딱 해버리면 언제 유전자가 고장났는지 모르게 그 새 유전자로 어떻게 해요? 말끔하게 복구를 딱 하면 질병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상상을 해야 돼. 아, 그래서 여러분 방에서 이제 자려고 그럴 때 또 막 이 잡념이 몰려 들어와요. 그때, 예, 그때 아니야,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내 유전자가 지금 복구되고 있다고. 오, 저기 이빨, 저 이빨 아저씨 왔다. 이런 걸 다 상상하고, 그래서, 야, 그래서 마음속으로 박수도 치고, 그런 사람이 진짜 치유가 빨리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한 과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상상하는 요법, 적극적 상상 요법, 그걸 영어로는 positive imagery therapy라고 합니다. 그 적극적 상상도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꺼져버렸던 P53 유전자, 종양억제 단백질을 생산한 유전자도 켜져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켜지냐, 그게. 예, 네, 그거를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켜지냐. 자, 이게 뭐예요? 예? 네? 저게 뭐예요? 염색체지, 염색체. 염색체가 많아요, 23개야. 자, 조금 빠꾸를 시켜가지고. 자, 많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염색체 한 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점점 close up, 확대를 시켜보겠습니다. 아시겠죠? 확대시켜보면 뭐가 나올까? 실. 실 뭉치니까 실이 나와야지. 그렇죠? 실 나왔죠. 예. 예, 실이야. 실이야. 예. 자, 점점 더 확대를 합니다. 꼬불꼬불한 게 나왔죠. 그렇죠? 응? 자, 더 확대를 합시다. 아, 이렇게 생겼어. 자, 이제, 여러분. 유전자가 완전히 켜진 유전자. 자, 얘 나왔어. 켜졌어. 자, 이 모형에는 요게 없습니다. 저거를 과학자들은 히스톤이라고 부르는 히스톤이란 특수한 단백질인데 여러분 뭐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기억할 필요 없어. 이건 뭐 의사들도 잘 모르는 거니까 히스톤. 그런데 그럼 저 히스톤이 왜 중요한가? 왜 저렇게 있는가? 이 히스톤이 있는 이 유전자 부위에 유전자 스위치가 있어, 스위치가. 희한하죠. 스위치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는 얘기요. 어? 우리 저 강의실 입구에 들어올 때 보면 그 스위치 있어. 그래서 우리 두경석 씨 노래할 때는 탁 꺼버리고, 끝나고 뭐야, 탁 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스위치라는 것이 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이 유전자 켜져 있어. 그래서 이 유전자를 우리가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지금 켜져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쫙 생산해내가지고 이제 암세포를 죽여. 죽여요. 다 죽였어, 이제.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암세포가. 그러면 괜히 이게 켜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꺼져버려야 돼. 그럼 뭐, 어떻게 꺼지느냐? 놀라운 얘기예요. 어떻게 꺼지냐 봅시다. 자, 이 켜진 지금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지금 켜졌는데 어떻게 꺼지냐. 자, 여기 안 보이던 뭐가 나타났어요? 이 노란색 물질이 나타나서 노란색 물질이 나타나가지고. 아, 많이 나타나서 그렇죠. 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 노란색 물질이? 스위치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위치에 가서 딱딱 올라 붙었어. 딱 붙었어. 딱 붙으니까 켜졌던 유전자 어떻게 돼야 되겠어? 꺼져야 되겠죠? 짜잔, 꺼졌어. 저 노란색 물질을 여러분, 뭐, 꼭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이게 소위, 어쩌냐게 말씀드린 후성 유전자 의학의 극치예요, 이게. 예, 이게 화학 구조가 CH3, 예, 탄소 한 개, 수소 세 개가 붙어 있는, 이거를 메틸기라고 부릅니다. 메틸기. 이 메틸기들이 나타나는 거야. 가지고 켜져 있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탁 눌러주면 켜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돼버려? 탁 꺼지는 거죠. 그러다가 꺼져 있다가 한 30분 후에 또 암세포가 또 생긴 거라. 그러면 이 유전자 어떻게 돼야 돼? 켜져야죠. 그렇죠. 그래서 자, 유전자 켜져야 돼요. 자, 암세포 또 생겼다. 켜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나갑니다. 딱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다 켜지잖아. 예. 그래가지고 다 죽이고 나니까 또 노란색 물질이 와서 어떻게? 딱 붙으니까 딱 꺼지잖아. 귀신 고칼로르시아. 이게 누가 하는 일일까? 이 유전자를 만든 존재가 하는 거야. 그거는 인간적 차원의 존재가 아니라 초인간적 차원의 존재. 그러니까 유전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P53 유전자가 나타내는 뜻이야. 뜻은 뭐예요? 너희들 암 안 걸리게 해줄게.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T세포 속에 자연 항암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 그 유전자는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암세포가 생기면 다 죽여줄게. 라는 뜻이죠. 그렇죠? 유방암 유전자는 뭐예요? 이 유전자가 잘 작동되면 유방암 안 걸리게 해줄게. 아, 그러니까 이 유전자에는 무슨 뜻이 입력되어 있는 거요? 유전자 글자인데 무슨 뜻이야, 그게? 아, 췌장암 안 걸리게 해줄게. 네. 암세포 생기면 암세포 죽여줄게. 응?
엔돌핀을 생산해가지고 우울증 안 걸리게 해줄게. 무슨 뜻이요? 우리를 돌봐준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돌봐주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요? 사랑이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입력된 이 유전자는 이게 인간이 만든 글자가 아니야. 아시겠죠? 그 다 뜻을 기록을 했어. 암 안 걸리게 해줄게. 암세포 생기면 죽여줄게. 유전자가 삐끄러지면 어떻게 해줄게? 수리해줄게. 너희들 병들지 않도록 잘 돌봐줄게. 왜?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크,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는 영적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야. 초인간적 에너지가 이제 여러분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해 주시겠다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예. 아, 이것을 몰랐을 때도 해주는데, 이제 여러분 알았어. 아니까 힘나요, 안 나요? 알았다. 그렇구나. 내 암세포 변질된 유전자. 이야, 이거를 회복시켜주는 에너지가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를 모르고 자꾸 뭐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놈 새끼 절대 용서 안 해. 새끼 미워 죽겠어. 매일 밤마다 잠을 못 자겠어. 그래도 나는 뭐요? 내가 원수 갚고야 말겠어. 그건 뭐를 거부하는 행위예요? 사랑을 거부. 왜? 사랑 에너지가 들어와야 그 창조하신 유전자를 만드신 그분의 뜻이, 그렇죠? 전달이 돼서 뇌파가 바뀌고 생체 전자파가 바뀌고, 그래서 유전자가 회복되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고, 그래서 치유가 되잖아요. 박수! 예. 네. 이것이 바로 뉴 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뉴 스타트다 이거죠. 예. 예. 참 얼마나 멋있어요. 얼렁뚱땅 뭐 이거 먹으면 좋습니다. 저거 먹으면 낫습니다. 안 해요. 그런 거 여기서 안 해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간에서도, 여러분 사이에서도 뭐 먹어보셨어? 이런 소리 이제 좀 하지? 뭐예요? 마세요. 그런 소리 누가 여러분한테 하면 뭐라 그러면 돼? 저는 됐어요. 진선미면 됐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예, 그것을 믿음이라. 예. 이런 것을 아니까, 여러분, 지금 엔돌핀 나와, 안 나와? 예, 네, 지금 유전자가 팍팍 켜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결국 우리를 만들려면 제일 처음에 만들어야 될 게 유전자부터 만들어야 돼요. 글자부터 만들어 놓고, 우리 세포를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그게 생명 유지 사랑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그거를 딱 입력을 해놓고, 세포를 만들어서,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그 여러분의 내면의 환경이 진선미로 사랑으로 채워 지도록 여기서 점점 이런 그런 새로운 진리를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에 쌓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병이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날 수도 뭐예요?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상구 박사의 비법이 아니야. 이것은 뭐예요? 우주의 법칙입니다. 생명 법칙이야. 네. 그래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의사로서 봐도 오, 야, 이 사람. 근데 그 나은 사람들은 결국 이상구 박사님이 나를 낫게 해줬다고 말할 수 있었어? 없죠. 이상구 박사는 그런 영적 에너지,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가 우리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초인간적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밖에 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낫게 해줬다 그런 건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렇게 되면 박사님 뭐가 되게? 박사님이 하나님이 되고 우상이 돼버리지. 그럼 웃기는 얘기가 되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돼서 이미 유전자에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상관없이 회복되도록 프로그램이 딱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지금 여러분이 이러고 있으니 암세포들이 그동안에 내 고향 남쪽 바다 하던 암세포들이 우리도 돌아갈 뭐요?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암세포들이 흥분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에? 그러면 어떤 부정적인 암세포들 뭐라 그럴까? 옛날에도 잠깐 이런 때가 있었거든. 근데 작심삼일 만에 뭐요? 끝나버리더라. 너무 기대하지 마. 이런 암세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암세포는 뭐라 그러게? 아니야, 이번엔 다른 거거든. 이번에는 이게 모든 환경이 전부 뭐예요? 다 변했어. 이번에는 심상찮아. 그래서 아마 내일쯤은 암세포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뭐라 그러게? 야, 짐 싸자. 가방 싸자. 옛날로 뭐예요? 돌아가자. 해서 여러분 치유되는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